사실 백묘화나 반사수목이나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형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반성의 어떤 사유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백묘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하얀 어떤 그 색 자체가 남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 벡토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원료만 남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그 순수한 세계, 비움으로서 우리 태어날 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가장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의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이의 울음소리, 웃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다 같잖아요. 이게 이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반사수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계 속에서 좀 더 원래 그 본디 가지고 있는 그 성질과 또 그 성격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제 작업의 이번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려서 너무도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사실 가구 수가 몇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농사 일을 지시다 보니까 거의 낮에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그 작은 사찰이 있었는데 낮에든 가면 꼭 점심을 줘요. 그러면 점심도 얻어먹을 겸 가면 또 스님들이랑 어떤 그 불교 문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야생 어떤 그 약초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채취하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탐구, 자연 읽기에 대한 거를 몸으로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물화를 주로 했었어요.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몇 년 전부터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내면을 탐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야생초라든지 그 사찰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을 산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산 속에서의 어떤 기운들, 그래서 그 산 속의 기운과 또 내 기운이 서로 만나면서 어떤 자연의 몸짓으로서 흔적으로 이제 화면에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물화일체를 시도하는 거고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전시가 자연적으로 기획되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과 지금의 태도가 어차피 자연의 어떤 실존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서 자연은 사실 도달하고 싶은 정신의 세계 또는 평생 실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그 서구의 어떤 자연관이 팽배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서구에서의 자연관은 자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동양에서는 순응하고 또 필요한 만큼 썼다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자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이제는 동양이 나설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시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한국화라는 어떤 질문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한국화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과연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현대미술이 어떤 보편성과 어떤 특수성으로 봤을 때 동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성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보편성 위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우리가 작업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한국화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시도하고 넓혀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활동한 지 벌써 7년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참 기차도 잘못 타고 비행기도 잘못 타서 참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의 어떤 문화가 우리랑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 소외감도 있었고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초창기 때 힘들었었는데 그러나 결국엔 예술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접근한다면
결국엔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과 인간으로서 가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흥미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일이라고 하는 데는 그 현대미술의 어떤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작가 바젤리치라든지 안젤룸 기퍼라든지 리히터라든지 지금 현재 그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쟁쟁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제가 한국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랑 소통하고 지평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싶습니다.